이제 10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올해는 2021년 정신의학, 마음, 예술로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뭐 교수님은 따로 소개를 드리기가 너무 유명하셔서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리고 이별한다는 것들 많은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미술관 대담이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또그 대전 미술관, 제가 또 옛날에 대전 성모병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또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또 저희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대담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의 주제, 이제 지혜롭게 사는 예술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까, 마음이 건강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예술과 같이 삶이 예술이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멋진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뭐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살면서 뭔가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잘 사는 게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잘 사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예술이라는 게또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잘 사는 것과 예술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산다는 거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요. 실제로 뭐 옛날에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게르첸인가 무슨 러시아의 어떤 소설가가 그 아주 순수하고 좋은 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행복과 예술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정말 순수하고 좋은 거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 행복한 거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그런 것과 또 사람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인간이 보면 항상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독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거 그런 것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인생은 정말 예술이고 실제로 뭐 제가 사실 예술을 잘 몰라서 인생은 그래도 평생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제 직업이고 어떤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게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제가 예술은 그렇게 뭐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단어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이 곧 예술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슷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술가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또 저한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우리 쉽게 뭐 천재처럼 태어나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사실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고나는 분도 계세요. 정말 행복하게 잘 타고나셔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소위 말한 자원이 높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혼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잘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또 만들어내고 또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생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어떤 기질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또 인생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정제되어 가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측면에서 예술가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서 정말 인생이 예술이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예술보다 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 또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잘 살아가는 것들이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고 또잘 살아가는 것들이 또 예술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인생이 예술이구나. 그리고 예술이 독창적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끝없이 훈련했던 것들이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고 특히 이제 동양 미술이라든가 동양 미학 또 한국 미술이라든가 한국 미학에서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예술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지혜를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좀 얻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지혜를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혜라고 하니까 뭐제 책에도 좀 쓰긴 했지만 너무 좀 약간 뭐 형이상학, 철학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배울 때도 사실 지혜라고 하면 너 정말 지혜롭니? 뭐 라고 물어보면 선뜻 아, 나도 굉장히 지혜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저 자신도 그렇고 뭐 누가 또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봐도 정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지혜라고 하면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혜를 그 최근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책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치로서의 지혜 이런 사실 우리가 보면 종교도 거의 지혜를 탐구하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뭐 기독교 자체도 뭐 예수님을 지혜로 바꿔서 부르면 뭐 지혜라고 나오는 것들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부르면 맥락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도 결국 뭐 지혜라고 하는 받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혜를 추구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어떤 좀 철학적인 종교적인 가치를 좀 떠나서 심리학적이고 또 과학적으로는 정의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야 결국 정말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잘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잘 사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정의를 잘게 쪼개서 좀 해보고, 우리가 과학 또 심리학 같은 데서 접근하듯이 좀 해보면, 지혜라는 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고 나눠보면 지혜는 특별히 몇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에 내가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처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그 지혜의 요소들을 좀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이 그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문제는 다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문제를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살면서 뭐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도 문제들이 있겠죠. 지금 아마 뭐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안 겪고 살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행복하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바로 인간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 문제는 별로 이렇게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풀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정의를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좀 정의하시면 훨씬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한 7가지로 정리해보자. 원래는 뭐열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아무리 적게 나눠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그거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원래 정리해가지고 네. 지혜를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판사가 이런 책은 안 팔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 책에 관심을 가질까? 그랬더니 지혜를 한 방에 해결하거나 한 방에 네. 해결하거나 아니면 많이 봐주면 뭐세 가지 정도까지 하면은 좀 많이 사람들이 읽으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저 능력으로는 세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7가지 정도 정리했고요. 시간이 되면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데, 네. 아유, 그래도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또 지루하실까 봐. 그냥 그 7가지 내용은 뭐 저희가 이제 그뭐 7가지도 저도 잘못 외워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외운 게 있거든요. 뭐 지맥이 아주 복잡해서 상당히 불확실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어요. 지맥이 내가 지맥 수맥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맥이 상당히 불확실해서 잘 오래 들여다봤더니 길게 들여다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라고 이제 제가 외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맥이에요. 그 순서대로입니다. 네.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혜가 있으려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엄청난 지식이라는 게 크게 그게 다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으로 쌓여왔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처를 잘하려면 아 이런 건 이렇구나 이런 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얻기 쉬운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 뭐이 중에도 연세 많으신 분도 혹시 청중이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나이가 들으면 사실은 거의 모든 능력이 떨어집니다. 뭐 체력이 떨어지는 거는 다 아시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판단력, 기억력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실제로 청년들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가 쌓인 경험이 많고 그런 DB가 많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구축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보고는 아 얘는 참 똑똑한 아이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혜로운 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것들이 그런 지식보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인 지혜인데요. 제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 다 지혜로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할수 있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갖다가 업데이트 안된걸 보면 옆에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길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위 업데이트 안된 지식이 업데이트 안 되고 자기 때 것을 고집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혼돈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혜로워지지 못하고 혼대로워지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자기가 가진 그런 방대한 경험들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해나가시면 일단 지식이 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첫 번째 그 지맥할 때 지고요. 이렇게 7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맥락인데요. 이게 맥락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맥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맥락을 놓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결혼식 같은데 뭐 주례 같은 거 쓰면서 그 주례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본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맥락을 잃어버리 뭐 하여튼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냐 이 판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판 자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눈치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지식이면 두 번째는 내가 맥락에 좀 충실해야 된다. 이 맥락을 잘 네. 알아야 된다.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것들이 지혜의 두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맥을 상당히 불확실하다 했잖아요. 그게 네. 상당히가 그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거는 절대자에게만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어떻게 인간은 다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게 정치 같은 거죠. 정치는 결국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모여서 어떤 그런 당파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적대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에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많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서 이런 상대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자식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런 말들도 많이 하셔요.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상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상대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식, 맥락에 충실해야 되는 거, 상대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확실한 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지혜는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내가 풀줄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풀어왔던 데를 그잘 푸니까 하지만 이게 안 풀린 일을 만나면 너무나 당황하세요.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데 불확실한 걸잘 겪지 않으려고 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것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불확실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거 확실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맥과 상당히 불확실하다까지 했고 그걸 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 큰 공이라는 건큰 거는 나 말고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게 이제 영성이라든지 뭐 종교 가지신 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을 돌리는 큰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크게 보고 좀더 길게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길게 보는 것들, 어떤 크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상당히 짧지 않아요. 길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크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맥을 봤더니 상당히 불확실해서 아주 오래 길게 봤더니 큰 공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뭐 어머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보세요? 아주 권세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 혼자 잘난 거거든요. 자기 마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능력,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혜의 어떤 한 요소다 해서 그 일곱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가지 뭐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일곱 가지를 정리한 것이 지혜의 일곱 요소다, 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지맥상 불확실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 장큰 공,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술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가들은 사실 많은 지혜를 쌓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이 불확실한 것들을 사실 그려내고
바로 내일 유명해지는 예술가는 없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에 공감을 얻었을 때 가장 훌륭한 예술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제가 잘 못했던 것들이 7가지 다잘 못하고 있어서, 아, 이거를 좀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이 저는 이제 크게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술관은 사람들하고 이제 예술로 공감하자. 그래서 공감 미술을 저희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기가 제일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감하는 능력, 그다음에 공감과 수용하는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지혜 7가지 요소 중에서도 제일 배우기가 어렵고 습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공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없던 뭐 저희 공감이라는 것들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서 쓴 용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뭐 마음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쪽에 대해서 언어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을 네가 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독일어로 Einfühlung이라는 단어를 Empathy를 미국에서 번역하면서 이제 공감이란 말로 거꾸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말인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게 쉽게 우리 정의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나이가 아닌 걸로. 그래서 순전히 우리가 동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할수 있어. 아, 저 사람 안 됐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순전히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느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혼자 살기도 쉽지가 않은 생각에서 남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잘 모르긴 하지만 예술 작품도 어떻게 보면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거를 그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감정이입시켜서 그것들을 이렇게 또볼수 있게 되고 어떤 작품의 어떤 정수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가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작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공감 없이는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공감이죠. 어떤 공감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 각자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역지사지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이 공감도 사실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 공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타고날 때부터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공감을 잘 하는 엄마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런 엄마를 만났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이렇게, 아,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라고 너무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보면, 엄마 중에 공감을 잘하는 엄마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뭐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니까요. 그나마 여자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잘해요. 하지만 뭐 아버지 중에 공감을 잘하는 아버지를 만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거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머니라도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원망하시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가 좀 공감 못해줘서 난 속상해요. 뭐 하시면 그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보면 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저도 부모지만 자식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느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자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식도 있고 부모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저를 또 돌아보면 부모 어머니 입장을 제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전 정신과 의사고, 실제 정신과 훈련 중에 공감을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배우어야 되고요. 아니면 네. 환자분들하고 이제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늘 학생들하고 얘기하는데, 저 이제 의사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도 의사여야 되고, 의사들은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의과대학을 나오려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가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만 해요.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하면,
사실은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거의 공부만 했던 애들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의과대학이라서. 그래서 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만. 왜냐하면 공감하면 공감 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슨 좀 설거지하는데 힘들어요 하면 좀 공감이 되면 그 입장을 생각하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돕다가는 못 가요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맨날 학생들하고도 얘기하는 일인데 너네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감 능력은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이거는 배우셔야 된다. 타고났으면 사실은 타고난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못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너희는 없으니 근데 없어갖고는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공감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타고나신 분들이 제일 잘 배우죠.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분이 어떤 다른 공감이라는 게 이제 결국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를 그 소위 감정 우리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마음이 드는지를 알려면 그 감정에 대한 인식, 감정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뭐 저 같으면 지금 관장님 감정을 좀 알아차려. 아 이게 너무 얘가 잔소리를 많이 하나 보다. 이게 너무 시간 많이 끌고 있는 거 하니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제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상당히 건강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을 잘 알아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면 저희는 저는 뭐 평생 정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 자체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압도가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다. 그럼 불안은 인간이 가진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불안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더 불안해져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울하면 좀 우울하면 되는데 우울하면 나는 실패자다, 큰일 났다, 끝이다 이런 느낌으로 확 다가오시면서 더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으시고 감정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감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감정을 정해놨어요. 내가 이 감정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술에서도 보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돼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내가 스스로 유발이 되고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소위 알아차림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감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못 볼까?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 정상적인 감정 또는 어떤 우러나는 감정을 그대로 못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저는 판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판단하는 걸 배워요. 학교에서.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뭘 결정하냐면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해. OX로 본단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인생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게 우리 물론 수학 점수에는 산수는 더하기 빼기가 맞고 틀리고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감정에는 맞고 틀리고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틀린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정이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정을 판단하고 나는 이 감정이 드니까 난 이상한 사람이야. 난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평생 제가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긍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긍정이라는 주제를 많은 분들이 긍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의 뜻은 있는 그대로 인정, 옳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거든요. 이 애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긍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보니까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라고 보는단 말이야. 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게 생각해요? 내 감정은 되게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면은 사실은 안에는 되게 안 좋고 막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좋게 생각하라고 보면 거기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 감정이 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인정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고 불쾌하면 불쾌한 대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책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훈련법 같은 거를 좀 네. 많이 써놨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게 뭐 다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 영화나 작품을 볼 때도 그냥 저 사람 감정은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 의도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예를 들면 주인공의 감정에만 너무 치우칠 거 말고요. 뭐 여기서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뭐 조연들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것인지 내가 한번 눈치를 채보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리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서로 보면서 뭐 카페에서 만나신 분도 좋고 식구들도 좋고 저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답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저분의 저희가 이제 그럴 때 이게 왜 의과대학에서 우리 뭐 훈련이라든지 소위 공감 훈련을 시킬 때 정신과 의사들 키워낼 때 주니어 정신과 선생님들 키워낼 때 그런 걸 쓰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인지를 좀 추론해봐라 라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어떤 감정을 뭐 제가 무슨 어떤 TV에서도 한번 봤는데 어떤 배우가 말 없이 그냥 눈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그 눈을 보는 다른 상대방이 보면서 울컥해지는 왜냐하면 그 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이 담기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배우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잘하고 또 표현 감정을 또 잘 읽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명배우 그들끼리 연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류가 되고 얘 감정이 어떨 것이라는 걸 아니까 정말 슬픈 장면에서 정말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 안양덕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슬픔이 확 밀려드니까 그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우리 제자들한테 정신과 의사들보다는 사실은 배우가 그래서 넌 뭐 가서 공부를 뭐 심리학 공부를 하지 말고 연기학원을 다녀라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행동을 관찰하고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의지적으로도 말을 좀 이게 뭐 충고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해봐라 뭐 추궁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공감적인 언어 뭐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언어를 좀 쓰는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나랑 좀 공감하는 것들을 잘하시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물고 물리는 일이라서 실제로 자기와 공감이 잘 되면 상대방과 공감이 잘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자기와 공감하는 시간을 상당히 늘리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애할 때 저 여자분이 저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면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아메리카노 좋아하는구나. 뜨아를 좋아하는구나. 뭐 얼죽아구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떼를 하면서 커피를 뭐 우유를 얼마큼 설탕을 얼마 넣는 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수가 많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 뭐 메뉴 시키라고 하면 아무거나가 나오고 나도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식감을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것도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예술 작품 관찰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네. 관찰이라는 게 이거에서 무슨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 그래서 제가 보면 작품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계속 찾아본다든지 관심이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근데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연애도 결국 관심을 가져야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것들은 이런 관심 없이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자극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막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수많은 자극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정작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갖는 게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공감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과생이고 훈련도 하고 제가 이제 따지고 보니까 35년 차 정신과에서 했거든요. 한 번도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어떤 일에서 35년 동안 뭐 하여튼 거의 눈 뜨면 환자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타고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공감이 정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협조하시면 돼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도우시면 돼요. 공감이 안 될 때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 아우 나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도우세요. 그건 엄청난 실제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엄청 돕는 느낌이 되고 그냥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가 원하는 거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과 이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협조하라 하는 것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감은 사랑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이 되면 부모한테 공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자란 거랑 똑같은 거고요. 부모들이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요즘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내가 니께를 얼마나 사랑해서 키웠는데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예요. 근데 공감이란 행위가 없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걸 한 거거든요. 나는 이해가 좋아요, 사랑했어요 하는 거하고 공감이라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엄마는 나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사랑에 갈급한 것들은 결국은 뭐 사랑이라는 행위가 주어지지 않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부모는 다 사랑해요. 어느 부모가 뭐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이라는 행위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겪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감받지 못하고 자란 어떤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탓하지 마시고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나 스스로 또 공감하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겪어 나가시면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인간이 타고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훈련하는 것도 무시하지 못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공감 훈련이 되면 사실은 웬만한 뭐 아주 최고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타고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한 가지 업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 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훈련해보시라 하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감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내 마음을 먼저 봐야겠구나. 그리고 예술로 한번 공감을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 감정을 좀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사랑이 중요하구나라는 행동.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특별전도 상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감정 중에서도요. 사실 공감받고 싶은 감정이 슬픔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면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슬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그 이별한다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새로운 그 판본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막 아, 울었어요. 그랬어요. 예. 아, 그 이별을 잘하는 법이 있구나. 근데 이 이제 공감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어떤 이별에서 나오는 어떤 뭘 잃어버렸을 뭐 사람이던 사물이던 시간이던 이 이별한다는 것에도 지혜나 이런 어떤 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제가 아까 지혜를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겪는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제일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고 사실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게뭐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사실은 이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그 결혼 생활의 끝을 말씀드릴게요. 사별 아니면 이혼이에요. 그거 말고의 결혼 생활의 끝은 없거든요. 뭐 어떻게 사별 아니면 이혼 말고는 결국은 헤어진단 말이죠.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먼저 죽거나 자녀가 먼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실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게 피할 수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지금도 상실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재수없게 말씀드리면 또 상실하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혜의 첫 단계가 지식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뭐, 청춘? 좋으세요? 젊으신 분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틀림없이.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요. 뭐 내가 가진 돈, 명예, 건강 다 잃어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혜이기 때문에 상실은 결국은 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실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겪으시고도 잘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들도 어떤 상실을 당하시고 인생이 무너지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은 어떤 그 대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인간은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유기체고 또 살아왔던 어떤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실을 어린 시절에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의 사랑의 상실, 그다음에 어떤 소위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사실 상실을 너무 그때는 내가 약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좀잘 살아나가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건 우리가 뭐 무슨 교과서 용어로 하면 심리적 자원이죠. 심리적 자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상실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실을 많이 겪은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이 주어졌을 때 사실 옛날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실이 다시 떠오르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실이라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실을 겪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실의 어떤 영향이 대물림이 될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이게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1800년, 900년대 초반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기본 원인은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그렇게 뭐 이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왔고 뭐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상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근데 이 상실이 참 재밌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처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아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평상시 상실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상실 준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상실이 뭐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모든 걸 내가 그야말로 모든 걸 올인하셨던 분이 자녀가 대학을 딱 들어가서 애가 뭐 물리적으로 없어진 게 아닌데 심리적 상실을 겪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상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준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상실이 돼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걸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실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럴 때 더 잘 대처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힘든 거를 잘 풀어나는 거냐 하는 것들을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근데 이런 훈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막상 힘든 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내 평상시에 훈련이 돼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상실인데 그거를 뭐 제가 이제 안타깝게 제 책도 상실이 된 다음에 읽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상실을 겪고 나서 책을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치유가 되셨다든지 또 되시기 전에 어떤 책이라든지 공부를 보시는 것들이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상실을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알아차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힘든 일을 해결하고 있는지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어떤 상실 되고 나면 화내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의사 멱살들 많이 잡힙니다. 아니 돌아가실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의사들이 막 뭐 이 그래서 의사들이 뭐 넥타이 매지 말자 운동 하도 멱살을 잡히니까 이게 줄줄 끌려다녀가지고 그러신 분들 진짜 화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내가 그런 화를 냈다는 것들 자체로 해서 너무 그러다 보면 이게 이 분노가 너무 크신 분들 많거든요. 결국 이제 상실이라는 게 또 대표적으로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또 유발자가 있잖아요. 그 유발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게 그런 어떤 화라는 것들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인데 이 용서라는 게 영어로 forgive 아니에요. forgive 누구를 위해 준다는 뜻이에요. forgive 위하여 주는 누굴 위해 줄까요? 나를 위하여 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들이 나를 위하여 forgive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화를 많이 내서 상실을 해결하고 있구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해지신 분 많고요. 우울한 사실 죄책감,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내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대처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상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 많아요. 내 기억이 그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안 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삶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는 지우려고 하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노란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떠올랐어요? 노란 코끼리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란 코끼리만 떠오르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실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삶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순간 이게 기억이라는 게 기억은 항상 새로운 기억이 덮어 써야 지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만 빼고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과거의 삶은 지울 수가 없고요. 새로운 삶이 더해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새로운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고 과거의 삶만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뭐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시고 뭐 아이 사고 날까 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독으로 가시죠. 술로 뭐 도박으로 일로 가신 분 상당히 많아요. 일 상실 이후에 일로 딱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일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중독 중에 굉장히 무서운 중독이 일중독이에요.
우리 관장님도 혹시 일중도가 아니실까 걱정돼. 뭐 아니 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왜냐하면 일중도 세상의 모든 중독이요, 도박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뭐 섹스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다 욕 먹습니다. 근데 일중독은 칭찬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 받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중독이라는 걸 알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일중독인 걸 알게 되거든요. 술 중독은 일찍 알아요. 부인이 알고 동네 사람이 알고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기 어려운 게 중독 행위인데 이게 어떤 일중독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 같은 행위 중독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뭐 충동성, 뭐 운전 험하게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냉소, 불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가시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상실 이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실이 줄어지면 그런 내가 해왔던 패턴으로 아주 강력하게 더 강화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상실할 때 상실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차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던 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를 좀 잘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상실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실 다음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상실이고, 제가 권면하는 건 많이 우세요. 많이 슬퍼하시고 그걸 표현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또 힘들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드시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것조차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 어느 정도 대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실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 뭐 그딸 가지고 힘들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공감이 정말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어렵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약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닐까? 뭐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울면서 정말 얘기했을 때, 야, 기운내.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되냐. 운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뭐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요즘 뭐 미투의 2차 가해 이런 게 문제인데, 2차 가해가 더 심각한 어떤 것들을 유발하는 것처럼, 특히 상실 옆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상실을 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실에 들어가고 나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사실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은 적게 대화는 많이,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큐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옆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상실은 절대로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뭐 6개월 정도 지나가도 문제가 되면 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만 해도 지금 거의 7년이 되었는데 그 부모님들 상실의 마음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가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겪어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겪어내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사는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에 머물지 말고 내가 다시 사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사람 잃어버렸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 또 현재의 내 삶, 또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내 삶,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 이런 것들을 보하고, 이것들에서 이제 그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상실을 대처하는 일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이 커지면, 이게 상실이 너무 커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이 크기가 커지면 이 상실의 크기는 줄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상실의 크기,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실이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이 커져야 그 크기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의 삶이 커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 작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상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거를 상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실을 조금 더 이제 저를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공지능과 예술로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어떤 감정 소통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지혜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인공지능이 나를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가상현실, VR, 확장현실, 뭐 XR, 뭐 저는 환상현실까지라고 예술이 환상현실, 판타지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는 뭐 이미 열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 측면,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은 사실은 거의 완전 도달이 됐어요. 인공지능 자체는. 근데 지혜가 도달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쉽게 보면 인공지능이 잘해놔서 인간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쉽게 얘기하면 좀 이세돌 나오는 바둑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둑 소위 알파고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보면 수십만 회의 대국을 그야말로 말하자면 DB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체험을 하고 습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AI, 소위 말하는 기계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행일 수도 있는데 소위 벤치마킹할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워야 그걸 따라서 기계가 지혜로워지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혜로운 인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아야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그거를 DB를 입력을 해야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 고수들은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자기가 창업을 해나가는 거 창조적인 걸 만들어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가기로 하면 인간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시는 분들이 도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고 결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인간의 행태를 따라서 보면 정말 지혜로운 AI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지혜로운 AI를 만들고 싶으면 인간들이 지혜로워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지혜로워지면 결국은 사실은 정말 AI도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지혜로워지는 이 AI가 또 인류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혜로운 AI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지혜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게 지혜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창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도 그렇잖아요. 창조적인데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기계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분. 근데 그거를 조율하는 게 맥락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맥락에서는 독창적일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그러신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뭐 맨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우리가 지혜로우신 분들 보면 자기 주장이 분명히 이 지혜로운 거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상대적이어야 된다 하니까 항상 상대적이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A도 옳고 B도 옳다고 끝까지 가시는 게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관철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상대적이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게 상대적인 알고리즘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맥락적인 알고리즘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독창적인 것들이라는 것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알아내는 것들이 참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뭐 인간이 결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바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 생전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만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건 가상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가상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게 가상현실도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가상현실을 제가 생각할 때 정의적으로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가상현실이거든요. 네.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감지하는 현실이 가상현실이에요. 그럼 뭐 실제가 아닌데 실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빙빙 언어의 이중성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 건 실제가 아닌데 근데 실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요즘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의 뭐 우파니샤드 이런데 내가 보이는 것들이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뭐 것들인데 저희 뭐 약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 뭐 치료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트라우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화재 사건을 경험한 소방관이라든지 그건 실제로 그런 어떤 가상현실 치료를 현재 상업화 정도까지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화재 현장에서 공포가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노출이 되어 치료가 될 텐데 다시 회피하고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하는 트라우마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화재를 다시 부르지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너무 꺼려서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운전하는 상황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무대공포증, 뭐 사회공포증 이런 경우는 뭐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 뭐 무대에 내가 올라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은 상당히 우리 곁에 아주 다가와 있고 실제로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말고도요. 인간은 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심상이라는 거죠. 이미저리. 네. 내가 네. 어떤 것들을 그렇게 이미저리로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로 실제로 예술이 그런 어떤 이미저리를 네. 뭐 깨우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크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 이미저리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참 떠올리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대담을 하기 전에 우리 대담이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심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어도 되는데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신경증, 소위 노이로제라고 알려진 모든 병들이 이 가상 방법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시고 내가 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뭐 오늘 줌으로 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생방송인데 거의 여기서 뭐 틀리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얘기하기를 어려워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불안장애인 거죠. 내가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소위 그런 어떤 신경질적인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상을 이렇게 좀 뭐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니까 뭐 자신감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을 뭐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치료 기술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과학 기술이 어떤 심리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이런 가상현실에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예술이 사실 심상을 마지막에 말씀하신 심상의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다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예술을 창작하는 것도 하고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조금 이제 복합해서 생각을 하면 예술의 신상을 통해서 맥락도 높여보고 또 어떤 불확실한 것들도 조금 예술로 신상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제 오늘 그 귀한 지금 대담의 어떤 마무리와 같은 말씀으로 어떤 이런 정신의학자이신 최종호 교수님이 보시기에 신상을 이미지를 주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미술 그리고 뭐 시각예술 또그 창작과 감상이 정말 사람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을지 마무리와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이거 미술 자체가 치료로 들어오신 분도 많죠. 그래서 미술 치료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그건 사실 자기가 미술로 표현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치료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실제로 예술, 특히 시각 예술을 통해서 그걸 감상하는 것만 갖고도 내 마음에 굉장히 어떤 이해를 한다든지 내 마음을 좀뭐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하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뭐 모든 예술가가 그렇죠. 예술가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재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것들에서 독창적인 걸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보는 어떤 능력들이 있으셔야 그런 작가로서의 어떤 독창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좀 다르게 만드시는 것들이, 아, 굉장히 독특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기존의 틀과 어떻게 다르게 시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나는 것들이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양육과 경험, 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때문에 그 틀이 어쩔 수밖에 없이 굳어져 있어요. 뭐 스키마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틀을 좀 다르게 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능력이고, 실제로 다르게 본다는 거는 이게 예술 작품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작품이라도 처음 봤던 인상과 그거를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색이나 구도나 뭐 표현 양식이나 이걸 다르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다르게 보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볼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만 똑같은 작품을 뭐 실제로 집에 걸어놓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뭐 비용으로서 뭐 어떤 뭐 소장 가치로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번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 틀릴 수 그게 자기의 어떤 심상의 이미지가 일종의 투사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작품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사실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이제는 치료를 그만해도 되겠어요라고 결정하는 요인이 융통성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이 일은 나한테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볼수 있어요라고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는 병원 그만 오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어떤 시각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창조적인 거 이게 없던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 예술일지인데 그런 예술 속에서 결국은 그 예술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주어져 있는 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책에도 있지만 엔지니어와 브릭콜라주를 제가 책에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는 청사진처럼 내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요구했습니다. 뭐 대학 졸업하면 뭐 되고 취업 4년제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뭐 뭐 대리 과장 부장 하다가 정년하고 어떻게 사는. 근데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브릭콜라주처럼 우리가 브릭콜라주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뜯어서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내 인생이 브릭콜라주거든요. 내가 소재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가지고 나만의 독특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술가들이 정말 놀라운 게 사실은 다 뭐 수천 년 동안 예술이 있었는데 항상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인류가 있는 한 아, 뭐 이 분야는 다 끝났어. 뭐 우리가 공부 뭐 이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분야 속에서도 예술가라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선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확실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보려면 저는 이게 미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술이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독창적인 것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거고 그것에 어떤 공감이 관객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감상을 많이 하시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사회에 가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뭐 그 문인화 같은 거 보면 동양 문인화도 네.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사상이 수양이 문인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은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표현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시면 우리가 선진국이 미술이 발전한다, 뭐 미술 애호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쪽에 예술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그게 뭐 무슨 내가 뭐 미술 작품을 수집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내 감동에 어떤 감흥이 오고 그 감흥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늘어날 때 나라가 좋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미술관한테 달리지 않았을까? 미술관들이 미술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약간 아부성 발언이긴 한데 네. 실제로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보람을 더 느끼고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겠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지혜와 예술로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풍부한 일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이런 좋은 말씀과 함께 대전 시립미술관은 3월 2일부터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실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그 얘기를 옆에서 미술관이 예술 작품을 함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최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청중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은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석장 가서 돌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채석장에서 금을 캐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요. 제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씨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희는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뭐 예술 자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로 우리 삶이 저희가 사는 삶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모든 분들의 삶이 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같이 아주 독창적으로 멋있게 좀 살아나가시고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작품이 귀하잖아요. 뭐 아무리 비싼 가치가 있는
뭐 비싸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 우리 귀한 예술 작품들께서 잘 살아가시고 같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